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 21일 월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상당히 큰 폭의 변동성 좀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추가 상승 시도 넣다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자, 최근에 닥터K가 인버스 투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인버스 청산하고 종목 들어가서 다시 매수 가담도 했는데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대모비스와 같은 종목은 수익 실현했습니다만 KMW라든지 SDI는 뭐 거의 보합에서 약간 밀려서 끝났습니다. 자, 오늘도 전량 매도했거든요. 그리고 인버스 아침에 여기서 인버스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시그널 날리는 거 여러분까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추후에 인버스 다시 투입했습니다. 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추세가 돌아섰기 때문에 인버스 청산을 했고 종목을 들어갔고요. 추세가 갈 수 있다 판단했기 때문에 종목을 아침에도 추가했습니다만 무너지면요. 암만 아침에 오늘 아침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추세가 무너지면 던져야 된다 라는 게 제 기준이거든요. 저는 기준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다시 주식 전량 매도 인버스 코스피 30% 코스닥 20% 인버스 투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버스 투입한 포인트는 좋았기 때문에 인버스는 수익 나 있고요. 자, 오늘 외국인이 상당히 또 강하게 던졌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이 별로 좋지 않아요. 자,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선물이 1.21%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이 0.70% 하락 중입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은 60일을 깨는 게 거의 뭐 오늘 확정적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한번 추세가 무너지고 나면 다시 돌리기에 상당한 애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60일을 탈환한다면 다시 추세 복귀도 가능하겠으나 위에 이제 또 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20일의 저항도 있고요. 다우존스도 60일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고름은 짜내고 또다시 고름이 차면요. 계속 짜내야 된다. 아, 어저께 짰는데 오늘 아침에 짰는데 고름 또 생겼다. 안 짜낼 겁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약세다. 아침에 0.5% 정도 빠질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던져야 된다. 자, 그 말만 들었어도 오늘 4% 하락 안 두드려 맞아요. 댓글 남겨주신 분도 있어요. 그분 딱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셀트리온은 힘들어졌다. 밀립니다. 비단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요. 무너졌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시원찮아 지고요. 핀테크 그리고 5G 그리고 휴대폰 부품 할 것 없이 상당히 강한 폭으로 무너졌습니다. 두산 피오셀 같은 저 두산 중공업도 매수 들어갔다가 무너지기에 매도했습니다. 이것도 그린뉴딜 종목들도 상당히 크게 흔들리는 거 보고 청산했고요. 자, 수소차도 흔들리고 일일이 챙겨보는 것보다 이것을 보는 것이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자동차 그리고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아까 플러스 약간 내고 팔았다 말씀드렸죠. 그 외에 멀쩡한 데가 잘 없어요. 그죠? 바이오의 일부 종목 있습니다만 시원찮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렸고 내일 추가 상승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5G라든지 최근에 강세 보였던 그린 뉴딜 이런 쪽 상당히 강하게 매도가 나오는 걸 봤을 때 핀테크, 언택트도 좀처럼 못 돌아서는 모습이거든요. 점점 추세가 주도주군들이 별로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SK하이닉스는요 85,000원 목표치 말씀드렸고 85,000원 찍었습니다. 자, 85,000원 왔을 때 적당히 청산하는 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여긴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6만 원 돌파 이후에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SDI도 그냥 이 종목 하나만 봤을 때는 좀 버틸만 하겠습니다만 내일 지수가 크게 밀려버리면 같이 밀리거든요. LG화학 반등 시도는 온듯 했으나 5.86%로 크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이 60일 깨면 더 추가 하락합니다. NH는 한국사이버열제 마찬가지로 계속 밀리고 있고요. 자,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벌써 60일이 이탈됐고요. 카카오도 힘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종목군들이 조정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시장도 코스피도 22일 간들간들한 거립니다. 만약에 추가로 하락한다면 이제 강한 상승세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코스닥도 20일 아주 위협하고 있습니다. 60일까지 추가로 처질 가능성 상당히 있다 봅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오늘 강하게 던지고 코스닥에서는 특히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계속 사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 축소 내지는 매도를 했었어야 된다. 그렇게 의견 다시 한번 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KMW 의견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장중 내내 여러분하고 같이 할수 없으니 저는 손절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마무리하죠. 샀다 한들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반등 못하니까 바로 손절했습니다. 3% 손절하고 현대모비스도 차익 실현하고요. SDI도 끊고 나왔습니다. 그 대신에 인버스 다시 투입해서 플러스 진행 중이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뭐난잘 끊었다, 인버스 들어가서 수익 났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다시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소극적이고 현금 보유 비중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방송 켠 겁니다. 자, 시장 상황이 우선이고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무너진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60일 위로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오지 못하고 밑으로 강하게 추가로 밀린다면요. 이제 본격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공유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닥터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